삼중 연덕이들 오랜만이야. 아 오늘은 아 그 예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퍼스널 컬러. 과연 나의 퍼스널 컬러는 뭔지 모르겠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퍼스널 컬러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론 교육만 잠깐 진행해 이쪽에서 드리고. 아, 네, 네. 혹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는 혹시 어디까지 좀 알고 오셨어요? 저한테 맞는 톤이 뭔가? 옷에 맞는 톤 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이제 옷을 많이 입는데 이런 베이지나 약간 노란 계열이 잘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되게 잘 알고 오셨어요. 옷을 입으니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옷만 과도하게 튀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따뜻한 컬러인 웜톤과 또 차가운 컬러인 쿨톤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름이랑 겨울이 오히려 쿨톤이구나.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제가 한번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라인들이 있으신데요. 어떠한 라인들이 좀 더 좋아 보이세요? 이건가? 이건가? 아, 그 라인이요? 생각보다 쿨 계열이 굉장히 잘 받으시더라고요. 네, 웜톤, 쿨톤보다 명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생각보다 되게 밝은 계열 라인들이 잘 어울리긴 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화이트는 얼굴이 약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너무 백화이트보다 약간 옆쪽 계열 라인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어울리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이쪽이? 오, 네. 이쪽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더 괜찮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흰색 계열 좋아해요. 흰색 계열이요? 네. 네. 티셔츠 같은 거. 굉장히 청량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채도세요. 아무래도 좀 너무 비비드라는 원색 계열로 들어갔을 때 얼굴이 보인다는 느낌보다 색깔만 더 좀 넘쳐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객관적인 측색을 위해서 기계로 한번 얼굴 라인들을 체크를 먼저 들어갈게요. 총 다섯 군데 측색을 하실 텐데 아프거나 따끔한 거는 전혀 없으실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가 나오셨어요. 한국인의 1만 명 이상 기준한 좀 예쁘고 좋은 피부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네. L이라는 라인들을 63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살짝은 59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오시긴 하네요. 어두운 거예요? 네, 살짝 조금 제가 봤을 땐 정말 타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간 지금 좀 수치 레벨 자체가 좀 높게 나오게 측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마가 훨씬 밝으신데요, 지금? 보통 이제 모자 쓰고 많이 다니니까. 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마가, 네. 그러면 굉장히 평균적으로 좋은 피부예요. 톤을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실 화이트 계열이 올라가면 무조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땐 뭘 보셔야 되냐면 이목구비를 얼마나 또렷하게 해주는지. 너무 또렷하면 문제는 팔자라던가 아니면 약간 눈가의 라인들, 턱선 라인들 좀 많이 비춰질 수는 있어요. 얘는 블랙이고요. 저명도, 그리고 한 번 더. 피부가 맑으면서 이목구비가 같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긴 한데 그만큼 약간 팔자 계열 라인들이 골이 좀 깊어 보이고 얘보다는 우리 차콜 계열로 들어왔을 때가 훨씬 더 피부가 맑아지면서 이목구비도 살아있고요. 중명도 계열로 들어왔을 때도 사실 되게 좀 편안한 편이긴 하세요. 한 번 더. 오, 요 44번의 중명도의 밝은 계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목구비가 날아가면 탈락이신데 하나, 둘, 셋. 완전 화이트로 가면은 얼굴만 약간 동동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다시 이목구비야 모여라 했을 때는 얘가 좀 더 안정감을 주네요. 네, 그래서 밝은 그레이. 네, 너무 어두운 계열 라인들은 아니시고 그럼 지금 내가 여기 군단 안에 쪽에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기대하고 기대했던 웜쿨을 한번 쿨이라는 컬러는 어떤 이에게 올려도 무조건 하얘져요. 나 무조건 쿨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웜쿨에서는 얼마나 혈색을 주고 생기를 주는지 요거 한번 가볼게요. 답답하거나 창백하면 탈락이시거든요. 1번. 사실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피부 자체도 건강하고 좋다 보니까 1번도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그 쿨 계열로 갔을 때 여기 부분들에 있는 살짝의 오돌도돌한 부분들이 되게 블러 처리된 부분들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로 오면 좀 더 노란기가 많이 들어오고 얘보다는 했을 때 더 부드러워지면서 맑아지는 느낌 되게 좋은데요. 다시 한번 1번 초록색으로도 한번 가볼 거예요. 1번 라인들 그리고 2번 여기도 확실하게 너무 잘 나오는데요. 살짝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피부가 창백하지 않으면서 맑아져요. 오, 굉장히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는 계열 라인들은 쿨 쪽이 훨씬 좋으세요. 쿨톤입니다. 네, 쿨톤입니다. 쿨톤이에요? 네, 쿨톤이세요. 우리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진상에서 조금 베스트 계열이었던 게 132번 계열 라인들. 얘가 쿨 100%예요. 그래서 쿨 100%하고 웜 100%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얘가 웜 100%. 너무 답답하고 노래 보이죠? 쿨 100%가 너무 괜찮은 상황입니다. 완벽한 쿨톤이세요. 네. 여름 쿨톤. 여름 쿨톤. 네. 탁이 어울리는 거죠? 약간의 그렇긴 하신데 100%인지 아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쵸, 색동조리의 느낌이. 얘가 말 그대로 원색이에요. 고체도.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시다 보니까 밀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옷이 너무 과하게 튀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런 옷이 어떻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고체도보다는 확실히 중고체도가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얼굴이 잘 보이네요. 이 정도의 색감 라인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훨씬 안정적이 있는 느낌. 그리고 얘가 여름 뮤트예요. 이런 색감을 많이 입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노란빛이 돌고 있는 중채도 계열 라인들. 정말 그 사진에서 봤던 이미지 그대로가 약간 오늘도 진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전제를 보시면은 얘가 라이트 톤이에요. 네, 계시긴 한데 피부의 맑음을 얘긴 하신데 얘도 되게 괜찮죠? 블루 계열 라인들. 얘도 좋고요. 쓰리센 때 이거 수술복 색깔. 맞아요. 라이트 안에서도 약간 대비감을 줘야 하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쿨톤이요. 네. 여름 쿨 클리어. 이러한 느낌인데 확실히 저는 지금 얘가 훨씬 더 좋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오, 너무 쿨 블루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 그 수술복. 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되게 그거 괜찮더라고요,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수술복에다 의상감을. 오, 맞아요. 그게 대비감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소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의약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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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캐스팅의 비하인드가 이 톤에 있었네. 그러게요. 제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오, 그러게요. 소쿨한 네. 여름 클리어 맞습니다. 네. 소쿨한 남자였고 제가 의학 드라마를 많이 한 이유가 쿨톤이 잘 보여서 네, 거의 의사 가운이 거의 인생 네 색깔의 컬러셔서 네 너무 신기한데 우리 리타 이렇게 내 칼라를 네. 할 때 맨날 고민을 해요. 아 그러시구나. 해야 되나? 혹시 네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헤어 레벨 자좀 줘볼래요? 포인트 줄론이 굉장히 좋으세요. 오늘처럼 이제 원포인트 계열 라인들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되게 잘 하시긴 하셨어요. 바탕 색깔 자체가 무채색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올려도 다 어울려요. 이미 피부 자체가 대비감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원색으로 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신 게 골드보단 실버요. 지금 하신 거는 약간의 스트롱과 딥 사이에 네. 있는 컬러라서 네. 되게 잘하셨어요.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이미 감각이 너무 뛰어나신데요?